저는 이 시간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라,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야곱의 그 아들들이 양식을 사러 갔다가 22년 전에 죽은 줄로 알고 있었던 그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요셉이 그냥 살아있는 정도가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고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다는 이것은 사실은 야곱으로서는 도무지 믿겨지지 않고 어쩌면 믿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지난 22년간 자기 아들 요셉이 죽은 줄로 그렇게 생각하고 22년간을 참 그 아들 생각만 하면 슬픔이 있었고 또한 그 괴로움이 있었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아들들의 그 이야기를 듣고 요셉이 살아있다고 하고 그리고 요셉이 총리라는 그 사실을 그 요셉이 보낸 그 수레를 보고서 아 요셉이 살아있구나 하는 것을 이제 믿게 됩니다.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애굽으로 오시라고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제 애굽으로 노년에 이민을 갈 것을 이제 마음에 결정을 했습니다. 그는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부엘세바에 도착했습니다. 이 부엘세바는 가나안 땅으로 치면은 이제 가나안 땅 최고 남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제 이곳만 지나가게 되면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그 부엘세바에서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립니다. 이 희생제사라는 것은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지금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때 야곱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을까? 야곱은 어떤 심정이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아마 이 야곱은 마음에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었을 것입니다. 22년 전에 짐승에 의해서 찢겨서 죽은 줄로 알았던 그 자기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고 하는 그 소식 자체, 그 살아있는 그 아들 요셉을 만날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스러웠을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그 요셉이 애굽에 지금 총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살아있기만 해도 너무 반갑고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할 것 같은데 그런데 그 대애굽 제국의 그 총리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 아마 더더욱 감사했을 것입니다. 사실은 지금 이 가나안 땅에는 연속되는 그 기근으로 인해서 이제 살 길이 막막한 그런 상황인데 근데 애굽에는 양식이 많기 때문에 지금 두 번이나 가서 양식을 구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아무리 기근이 지속된다 할지라도 지금 애굽에는 엄청난 그런 양식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애굽에 가면 양식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요. 요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너무 가난에 찌달리고 참 형편이 어렵고 먹고 살 길이 막막했는데 이제는 돈 걱정 안 하고 사는 이제는 뭐 뭘 먹을지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뭘 입을지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이제 세상이 자기에게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더더욱 감사하고 감격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배드리는 이 야곱의 마음에는 지금 애굽으로 요셉을 만나러 가고 애굽으로 지금 이민을 가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것이 내가 가는 이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일까? 여기에 대한 마음의 염려가 있고 오늘 본문에 보면 두려움이 있습니다. 막상 가나안 땅을 떠나려고 하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그 땅에 가면 우리가 미국 이민 올 때처럼 어떻게 먹고 살지 이런 걱정이 아니에요. 그거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들이 애굽에 지금 총리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런 걱정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자기가 살고 있었던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의 땅, 이 언약의 땅, 이 축복의 땅인데 이 땅에 할아버지의 무덤이 있고 이 땅에 아버지의 무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노년에 애굽으로 가게 되면 언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지 기약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내가 떠나도 되는지 안 되는지 여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던 거예요. 과연 자식이 있다고 하니까 거기 총리라고 하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거기 가면 먹고 살 거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좋은 땅인데 그곳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언약의 땅을 떠나서 내가 가야 되냐 이거죠. 아들이 초청을 하니까 고민 끝에 가기로 결심했지만 과연 하나님께서 내가 애굽에 가는 것을 원하시는가 거기에 대한 고민이 있고 염려가 있는데 그 고민과 염려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두려움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에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처음 왔을 때에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때 기근이 있을 때에 할아버지가 뭘 했는가 하면 그냥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거기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 이삭도요.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가는 길을 막으셨습니다. 할아버지는 갔다가 낭패보고 돌아왔고요. 아버지는 가는 길을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그러면 자기는 지금 애굽으로 가는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냐 이거죠. 아들이 오라고 해서 가긴 가지만 또 여기 살 수도 없고 먹을 것도 없지만 상황을 보면 할아버지 그때도 먹을 것이 없어서 기근이 있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할머니를 빼앗기게 되는 바로왕에게 빼앗기게 되는 그런 낭패를 겪었거든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지금 내가 가는 게 맞냐 안 맞냐 여기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예요. 야곱은 그런 고민을 하면서 요셉에 있는 애굽으로 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가족들을 다 데리고 짐을 싸서 애굽으로 지금 가는 길이에요. 이제 부엘세바에 도착해서 이제 국경만 넘으면 이 도시만 넘으면 이제 애굽 땅이에요. 가나안과 애굽의 경계에 있는 이 부엘세바에 이르렀을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야곱 애굽으로 가기로 마음의 결정은 하고 여기까지 왔지만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마음이 지금 편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여기에서 머물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애굽으로 가는 것을 하나님도 허락하시는 것인지 그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고 그래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가 가기를 원하는 이것을 하나님이 허용하고 계시는지 허락하시는지 그것을 확인받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결정할 때에 또 결정을 하고도 마음이 불안할 때에 그때 하실 일이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예배해 드리는 것입니다. 인공위성을 이제 발사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인공위성을 발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들려오는 소식을 보면 궤도 수정이라는 말들이 들리게 됩니다. 여러분, 인공위성을 과학자들이 발사할 때에 그 과학자들이 나름 거기에 이제 목표 지점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거리와 방향 이 모든 것들을 다 계산을 해서 쏘아 올리게 됩니다. 그냥 하늘에 올리면 되니까 그냥 대충 쏴가지고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계산하고 또 계산해서 발사를 했는데 근데 발사한 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 인공위성이 목표 지점
까지의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가면서 궤도 수정을 자꾸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 나름대로 나는 이렇게 살겠다, 이렇게 가겠다 하는 목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하나님께서 내가 가려고 하는 그 길을, 내가 가려고 하는 거기에 목표 지점에 하나님께서 궤도를 수정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궤도 수정을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의 예배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고요, 예배에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하나님의 그 인도,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그렇게 예배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실지,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기대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거기에 귀를 기울이면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오늘 우리의 마음에 즐거움이 있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되면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 삶이 피곤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삶이 지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통하여서 영적인 힘을 공급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미리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주일 한 시간 우리가 예배를 집중한다고 우리가 온전히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그 전날부터 우리의 몸 컨디션을 최상의 컨디션으로 유지를 해서 다음날 드릴 그 예배에 내게 맡겨주신 그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준비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우리의 마음과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의 마음과 예배를 통해서 받은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또한 우리 한 주간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이요, 예배자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병든 자는요, 몸에 병이 들게 되면 일을 하면 할수록 몸이 피곤하고 괴롭습니다. 그런데 건강한 사람은요, 일을 하게 되면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끼게 되고요, 일을 하면서 기쁨이 있게 되고요, 일을 하면서 그게 이제 즐거움이 되고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주님의 그 몸된 교회의 일을 하면서 너무 피곤함을 느끼면은 아, 내가 영적으로 지금 병이 들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기쁨이 있게 되고 보람을 느끼게 되고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 행복을 느끼게 되면서 우리에게 힘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전도를 하면서 새로운 사람들이 오고, 이번 주일날 새가족반에 6명이 새가족반에 지금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사람들이 오니까 교인들 표정이 우리 전도하는 팀뿐만 아니라 다들 너무 좋아하고 우리 교회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하고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서 전도하고 뭐 이런 게 사실은 하지 않는 일을 하는 거고 힘든 시간일 수도 있는데 오히려 그것을 하면서 보람을 느끼게 되고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늘 힘이 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면 할수록 독수리 갓처럼 새 힘이 흘러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배를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는 방법이 바로 예배에 마음을 쏟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 보면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상 제사를 드렸는데, 그런데 제사를 드린 다음에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야곱아. 이때 야곱이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저는 성경에 나오는 말씀 중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말이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실은 야곱의 인생을 돌아보면 지금까지는 야곱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장소에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자기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자기가 필요할 때는 눈물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요, 야곱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늘 다른 곳에 가 있었던 그런 모습이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야곱은 지금까지는 자기가 답답할 때만 하나님을 찾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형의 낯을 피하여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갈 때에 그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때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거라고. 그 말은 내가 하나님만 앞으로 섬기겠습니다 하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 하나님을 만났던 이곳을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무사히 이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시면 지금 빈손으로 가는데 지금부터 내게 주어지는 모든 것에 소득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고 이런 서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외삼촌 집에서 돌아오는 길에 이제 형을 만나는 것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 얍곡 강가에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형의 그 형에서의 마음을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죽이려고 찾아왔었는데 400명의 사람을 데리고 동생 저놈 죽인다고 찾아왔는데, 그런데 쩔뚝쩔뚝 절면서 오는 그 동생을 보니까 갑자기 불쌍하다는 생각으로 바뀌게 됩니다. 피붙이라고는 나밖에 없는데 그래도 형님이라고 저렇게 20년 만에 찾아오는구나. 도대체 무슨 고생을 얼마나 했길래 건강한 몸도 아니고 저렇게 쩔뚝쩔뚝 절면서 오는 그 동생 보니까 갑자기 너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서 동생을 그냥 부둥켜 안습니다. 야곱이 고백을 하는데요.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다고. 형님 얼굴에서 죽이려고 하는 살기가 보여지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불쌍히 여기는, 너무나 측은하게 여기는 그런 눈빛, 그런 얼굴빛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형의 마음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야곱은 자기가 그 옛날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베델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세겜 땅에 가서 그곳에서 자리를 잡고 머물러 있었습니다. 야곱은 20년 만에 거부가 되어서 고향 땅으로 돌아왔지만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은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만 섬긴다고 했는데 그 집안에는 아내의 몸에서
우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전도 짓겠다고 했는데요. 성전 짓겠다고 약속했던 그 베델에는 한 번도 가지 않았습니다. 10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세겜 땅에서 마음만 먹으면 하룻길로 갔다 올 수 있는데 한 번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경 어느 곳에도 야곱이 하나님 앞에 십일조를 바쳤다는 그런 내용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곳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 가 있는 동안에 10년 만에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하면 자기 딸 디나가 그곳에서 강간을 당하게 되는 그런 끔찍한 일이 발견되었습니다. 발생했습니다. 그때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합니다. 이제 베델로 올라가겠습니다. 20년 전에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그곳으로 돌아가겠다고 결단하고 베델로 돌아가게 됩니다. 야곱은 그의 인생의 여정을 보면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많이 받았는데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제대로 살았던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기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찾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원하시는 장소에 머물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부르시는데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Here I am.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으실 때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에게 주셨던 그 약속, 그걸 바로 너에게 그대로 주겠다는 거예요. 성경에 정말 은혜로운 그런 장면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의 하나님이 되고 대를 이어서 손자 야곱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섬기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장로님이라는 직분을 가지고서 사시다가 이제 세상을 떠나셨는데 저는 저희 아버지의 그 성품 이런 걸 그냥 닮은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는 저에게 사람의 됨됨이 올바른 인격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에게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기도하시는 분입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를 쉬지 않는 분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토탈하면 11년 동안 어머니를 제가 모신 건 아니고 저희 집사람이 모셨다고 봐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그래도 제가 모셨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어머니를 모시면서 그 아침 저녁으로 늘 참 혼자서 예배 드리는 그 모습, 그 기도하시는 모습을 뵙게 되었습니다. 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지금도 제게 기도의 유산을 계속 물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기억할 때에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그 믿음의 유산이 기억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거기서, 그러니까 애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가 거기서 지금 가려고 하는 거기 애굽에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애굽이 살기 좋은 곳이고 해서 자기가 선택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임재의 땅이 바로 이 가나안 땅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임재에 계신 이 약속의 땅, 자기 할아버지, 자기 아버지가 있었던 이 땅을 떠나서 가는 것이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느 곳을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그리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지금 내가 내려가지만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의미는 그 다음 말씀을 보면은 알 수가 있는데요.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요셉에 의해서 눈은 감기게 되고 죽지만 너 시신은 가나안 땅에 묻히게 해주겠다고, 그런 의미의 약속인 것입니다. 이곳에 두 가지 예언이 나오는데요. 하나는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룬 다음에 그리고 그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요셉이 내 눈을 감겨 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걱정하면서 염려하면서, 그 걱정과 염려가 너무 커서 이제는 두려움이 되어서 지금 짐은 싸가지고 여기 지금 바로 국경 지역까지 왔는데, 그런데 그 국경을 넘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고 있었던 그 야곱에게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서 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어디서 죽을 것인지에 대해서 알려주셨고, 그리고 애굽으로 가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야곱은 자기가 이제 고민하던 문제가 다 해결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있던 두려움을 제거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 삶에 문제가 생길수록,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가 생길수록 더욱더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도들은 보면 삶에 문제가 생기면 예배에 안 오는 거예요. 삶에 문제가 생기면 자꾸 예배를 빠지려고 하는 거예요. 요즘 너무 힘들어서 교회 못 나간다고. 힘들기 때문에 교회 나가야 되는데, 마음이 너무 힘들고 마음의 시험이 찾아올 때 그때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고 그 문제를 지 혼자 고민하겠다고 교회를 안 나오고 예배 자리로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거 보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상할 때에 그 상한 마음을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신실하신 하나님, 그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5절부터 보면요,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날 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를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하나님께서 그 예배 이후에 야곱을 안전하게 애굽에 도착하도록 인도하셨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 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가 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를 다닐 때에도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젠가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공화당 대통령 수락 연설을 하는데 저는 이 자리에 원래는 없었어야 될 사람입니다. 그러더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됐다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너무 감동인 거예요. 미국 대통령의 입에서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 그 총알이 귀를 뚫고 귀를 뚫고 나가고 하는 약간만 1인치만 옆으로 그냥 비켰어도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었을 것인데 그런데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 원래는 없었을 사람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Grace of the Almighty God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데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한국에서는 한국 대통령 입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좋았었습니다. 여러분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지나왔던 우리의 인생 여정도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제가 미국에 와서 다녔던 학교 중에 하나가 아주사 퍼시픽 유니버시티입니다. 거기 학교에 그 교훈이 있는데요. God first입니다. God first. 하나님 먼저. 하나님 먼저.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표어가 마음에 확 와닿았습니다. 제가 그 아주사 퍼시픽 유니버시티 생각하면 기억나는 게 물론 뭐 다른 것도 있겠지만 크게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 학교 그 교훈이에요. God first. 하나님 먼저. 하나님 먼저.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한 번은 강의를 하는데 학장님이 일본에 집회를 가게 되는데 근데 그 다음 주 집회인데 학생들에게 기도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자기 일본에 여러 번 집회를 갔지만 거기는 워낙 악한 영들이 많이 역사하는 곳이라서 좀처럼 기도하고 가도 이 결신자가 안 생긴다는 거예요. 온 사람들도 많지 않지만 온 사람들마저도 복음을 전해도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날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러면서 이분이 나와서 바닥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것도 배도 나온 백인 교수님이. 그 일반 교수도 아니고 학장, 신학대학 학장인데요. 100년의 역사가 넘는 그 기독교 대학의 신학대학원 그 학장님이 학생들 앞에 무릎을 꿇고 학생들에게 날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 기도할 때에 머리에 손을 얹어도 되고 어깨에 손을 얹어도 되고요. 등에 손을 대도 된다고 앞에 나와서 기도해달라고. 너무 충격이었어요. 원래 백인들이 무릎 잘 안 꿇잖아요. 지금 이 의자 문화가 미국 백인들 문화잖아요. 그런데 그 바닥에 카펫 위에 무릎을 꿇고 학생들에게 나와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뒤에 있는 사람은 손을 자기를 향해서 펴고 기도해달라고. 그래 학생들이 정말 막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한참을 기도하고요. 그랬는데 그 다음 주에 이제 집회가 마치고 그 학장님이 오셨는데 자기가 지금까지 여러 번 일본에 집회에 갔었는데 지난주만큼 그렇게 놀랍게 성령님께서 역사한 적이 없었다고 놀라운 참 역사가 있었다고 여러분들이 날 위해서 기도해 줘서 그렇다고 그냥 우리가 그냥 기도는 부탁할 수 있잖아요. 수업 마치면서 여러분 제가 다음 주에 일본에 집회 가는데 여러분 날 위해서 생각날 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러고 그냥 가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자리에 무릎을 꿇는 그 모습 보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 모습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나도 저런 마음으로 목회해야 되겠구나. 그 신학생들 앞에 그 전도사들 앞에 그 앞에 학장님이 무릎을 꿇고 기도해 달라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목회를 하고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그런 결단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살려면 우리가 예배를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예배를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위로해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영적인 새 힘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통역자 여러분, 부엘세바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야곱처럼 여러분들도 이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예배가 중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야곱처럼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늘 대답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평생에 함께 하시고 또한 여러분의 가는 그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은혜를, 이런 축복을 예배를 통해서 맛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을 한 곡 부르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소서라는 찬양입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뒷부분에 보면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여러분, 예배가 예배되는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달라는 그런 고백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게 되는 데에 오늘 우리의 기도, 우리의 섬김의 본, 우리의 수고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믿음의 그 후배들에게 아,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고요. 우리가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가 예배 시간에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그 모습, 주변에 있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 예배는 바로 저런 모습으로 드려야 되는구나, 예배는 저렇게 드려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리고 또한 우리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교회에 와서 예배 참석하지만 우리는 그 예배를 위하여서 하나님 이 예배에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이 예배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눈물의 축제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으면서 이 예배가 예배답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서 은혜를 받고 새 힘을 늘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는 주일날 드려질 예배를 축복하면서 예배를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이렇게 금요 기도에도 와서 기도하지만 주일날 참석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데 하나님 그 예배를 살려주십시오. 그 예배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과 감동이 있는 그런 눈물의 축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임재,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거하신 우리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그 찬양 가운데 함께 그해 주시고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임재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또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주님 깨닫게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삶의 염려와 걱정, 삶의 두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주님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인생의 예배가 정말로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감격과 감동이 느껴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주님이 받아주시고 또한 오는 주일날도 주님 드려질 예배를 주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이 있게 해주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를 통해서 만나게 해주시고 오는 주일날도 주님 그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감동과 감격이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는 주일 드려질 예배를 주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옵소서. 예배가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느껴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예배가 오늘 우리의 심령의 상처를 치유하고 오늘 예배가 우리의 상한 마음을 회복시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병든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게 주님 만들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감격의 주님 경험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간 영혼을 주께서 불쌍히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했다가 주님 다시 취소한 그 영혼을 주님이 불쌍히 해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에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생을 우리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는 주일날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찬송 가운데 주님이 역사해 주시고 특별히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병이의 사건 그 이후에 영원한 생명의 뜻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서도 떠나갔던 주님 그 불쌍한 인생,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오늘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오늘 우리들에게 귀한 은혜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 주님이 역사해 주셔서 정말로 주님 예배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해주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의심만한 듣고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그때 아버지 하나님 주일날 드려지는 그 예배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감격이 감동이 있는 그런 눈물의 축제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함께 기도한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들을 주님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또한 이들을 통하여서 예배가 예배되는 그런 놀라운 일에 쓰임받는 역사가 있게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주님 헌신 우리의 수고를 통하여서 이 둘로스 교회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과 감동이 있는 그런 눈물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살려주시고 예배가 주님 살아있어서 우리의 심령과 삶 위에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이 교회 예배를 주님 불쌍히 주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이 임재해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 제목을 두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는 주일날 우리 새가족반 하게 되는데요. 다음 주 목금토 2박 3일간 우리 교회 중고등부 수련회를 빅베이에서 하려고 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그곳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아이들이 변화되고 또 주 안에서 또 친교하면서 참 어릴 적에 또 중고등부 때에 교회에 와서 참 수련회 가서 이런 은혜를 받았다고 참 이런 행복한 시간이 있었다는 게 그들의 신앙의 추억이요 간증거리가 될 수 있도록 그 아이들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귀한 영혼들을 저희 교회에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분들을 주님 보내주셔서 함께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함께 우리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영혼들이 와서 오는 주일날 주님 새가족반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 새가족반 위에 우리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새가족반을 통하여서 정말로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시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기본을 우리가 제대로 배울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역사에 주셔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들이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들이 예수 안에서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을 한번 살아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새가족반 위에 하나님의 역사에 주옵소서. 시간이 주님 양도록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그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친밀해지고 주 안에서 주님 하나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주시고 교회 안에서 주님 예수 안에서 새가족들이 주 안에서 모여서 믿음 안에서 주님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정말로 행복하고 얼마나 기쁜 것인가를 주님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 함께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될 수 있게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성도를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새가족반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교회를 주님 축복해 주셔서 또한 주님 우리 교회에 학생들에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번에 주님 금번 수술을 한 2박 3일간 특별히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 가는 교적 불편에 아무런 주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선생님과 전도사님 그리고 좀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최상의 컨디션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무도 주님 건강상태가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학생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게 해주시고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예수 믿고 새 인생을 한번 살아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새 교회에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수련회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신앙의 아름다운 추억 아름다운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를 위해서 저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하나님 영원한 시간 내게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아름다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한 대로 주님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 저희들을 주님의 전으로 부르시고 우리의 마음을 들여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또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은혜를 주시고 또한 도전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곳에 늘 있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에 참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에 대한 그 감사와 감격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또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과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영혼들을 보내주셔서 이번 주일부터 새가족반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들이 예수를 제대로 믿게 하시고 믿음으로 신앙생활의 기초가 다져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이들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나 참 즐겁고 너무나 행복한 일로 그들의 마음에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다음 주에 이제 중고등부 수련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귀한 어린 영혼들이 있게 하시고 또한 그들이 또한 이번 수련을 통하여서 어릴 적에 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아름다운 간증거리가 아름다운 추억이 이번 수련을 통하여서 생겨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는 주일날 드릴 예배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에 성령님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예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임재가 느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과 감격이 있는 은혜로움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의 심령에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살 것을 마음에 다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